안녕하세요. 해면대 교수입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사건이 드디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중국인 사전투표 대리투표 거의 확실하다는 느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고 가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 이유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의 CCTV를 중앙선관위가 모두 가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중국인도 누구나 서명기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인 대리투표가 가능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대리투표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들 신분증으로 누군가 대리투표.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의 신분증으로 어떤 다른 놈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자, 신분을 도용해 대리투표를 했다. 한 시민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의, 자기 아들의 자기 아들의 본인 확인증이라는 걸 가져와서 아들 이름으로 투표를 한 건데, 거기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화양동.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광진구 화양동 가보십시오. 간판, 온통 중국 간판 천지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중국인이 대리투표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 예. 그 아들은 화양동이라는 곳 가본 적도 없고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는데 거기서 관외 사전으로 투표를 했나 봅니다. 예. 어떤 종류의 신원 확인을 거쳤는지 지금 다시한 경위를 선관위 자료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 말이 안 되는 게요. 투표소의 CCTV를 모두 신분지로 가려놨기 때문에 절대 수사 못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중국인 대리투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4.15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을 겁니다. 가보니까 내 신분증으로 누군가 투표했다. 요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중국인 대리투표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서명기기입니다. 예, 서명기기. 이제 제가 투표장에서 찍어온 겁니다. 하도 황당해서 찍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명기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 따라그리라고 써줍니다. 여기 중국인 대리투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서명란에 이름을 써주는 기계는 없죠. 여러분 카드 서명해 보십시오. 이름 안 나오죠. 어디 서명란에 이름이 나온 기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쓰입니다. 중국인 대리투표를 위해서 만들어준 기계죠. 그리고 신원 확인을 거쳤는지 선관위 자료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CCTV가 없습니다. CCTV는 모두 신문지를 가렸습니다. 자, 보시면 서초동의 투표소입니다. 사전투표소입니다. CCTV 두 대를 모두 청테이프로 막아버렸어요. 대리투표 증거인멸을 위해서 막은 겁니다. 예, 사전투표 인원수를 못 세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보내온 메일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의 CCTV를 모두 가린다는 메일을 내가 선관위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방송을 한번 했었죠. 3구 대선의 사전투표소의 모든 사전투표소의 CCTV를 모두 가린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리게 하는데 그 인원 부풀리게 한 거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모두 가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관위는 모든 CCTV를, 투표소의 모든 CCTV를 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린 겁니다. 중국인 대리투표, 우리가 밝혀내려고 해도 못 밝히게끔 선관위는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